못 내면. 아니, 못 내도 일단 태어날 때까지는 봅니다. 아, 아니, 근데 지금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태어날 때 만약에 못 내는 거는 그건 어떻게든 받아내도록 하겠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좀 오해하고 있는 게 응급실 있잖아요. 네. 응급실 진료할 때 당장 지금 돈이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경우에는 지금 이제 국가가 대부를 해준 제도가 있어요. 응급진료비 대불 제도가 있어갖고요. 네. 원무과 창구에 가셔갖고 그걸 쓰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국가에서 그 병원에다 일단 주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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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만 좋은 건 아니고 우리나라도 그런 좋은 측면은 있습니다. 아, 최근에 굉장히 이슈였던 사건이 하나 있는데 사모님 사건 다들 아시죠? 그 살인 청구죄로 무기징역을 받았는데 병원에서 특실에서 네. 몇 년 동안을 입원해 있었다고 하는데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했어요. 써준 사람도 중요하지만은 그 써준 걸 갖고 그렇게 판단한 그 법 쪽에도 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그렇죠. 해요. 저 사건이 뭐냐면은 그 자기 그 사위가 네. 저 이종사촌 여자 대학생하고 바람을 핀다라고 완전히 저 편집증적으로 의심을 네. 해갖고 사람을 사가지고 네. 공기총을 여섯 발 사가지고 죽여서 하남의 딸 유기한 사건인데 그래서 무기징역을 받았어요. 근데 뭐가 안 좋다 해가지고 뭐 다리를 절고 다니는데 알고 봤더니 다 가짜고 그래갖고 지금은 다시 이제 수감이 되고 했지만 이게 우리 사회 공정 세상관이라고 있는데 공정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깨진 아주 유명한 근데 이제 뭐라 그럴까 세상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요즘 보면은 이제는 그런 것이 통하지 않는 사회로 가기 위한 어떤 중간 단계가 아닌가 과도기라고 보면 되죠. 네. 신지 씨도 사실 뭐 그런 뉴스 접할 때 이렇게 되는 젊은 사람으로서 드는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저는 술을 끊으면서 욕도 좀 끊었었는데 다 보면서 욕 시원하게 했네요. 그리고 사실 가장 제가 느끼기에 큰 문제점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옆에서 같이 동조해주고 그걸 도와주는 불법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현실들이 더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의사분들은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의사 입장에서는 허위진단서라고 자꾸 나오는데 그 앞에 유방암 때문에 수술받은 그런 것들은 그분에서 자기의 소견대로 그대로 썼던 거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그 혈중집행정지를 의사가 결정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법을 담당하는 그쪽에서 결정했던 것인데 의사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그 이면에 무슨 뒷거래가 있는지 그건 아직 밝혀진 바가 없고 지금 현재 재판 뭐냐 수사 과정 중에 있는데 네. 그 언론에서는 계속 허위 진단서로 미리 그냥 재단을 명준건 박사는 문제가 있었던 것 증거와 이제 논문 중심이기 때문에 그러면 메타 분석 한번 해보죠. 병원에 관련된 것은 사실 감정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그 이윤에 대한 얘기도 말씀드렸던 거고 네. 조금 더 우리가 이성적으로 원칙적인 부분에서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진단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진단서는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확인하지만 사실은 의사의 주관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대형 병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진단서 써줄 때 허위 진단서로 만약 그 판명이 나면은 법적인 책임을 지겠죠. 하지만 지금 아까 신지 씨가 말씀하셨듯이 이걸 과장했다. 그거는 법적인 책임하고 좀 달라요. 그러면 또 문제가 달라지고 또 하나는 의사 입장에서 내가 잘못 진단했다. 그래서 잘못 진단해서 판단이 잘못된 것 뿐이다 라고 얘기하면 또 그것도 달라집니다. 그건 허위 진단서가 아니에요. 자, 이렇게 되면 진단서가 악용될 여지가 분명히 생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형병원의 진단서는 사실은 공공기관에서 많이 결정적인 어떤 증거로서 많이 활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우리가 좀 이성적으로 대처하자면 가능하면 대형병원에서의 진단서만큼은 국가에서 심의할 수 있는 기구가 분명히 필요하다. 네. 그래야지만이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없어질 수 있다는 얘기. 진단서 검증센터 같은 거 하나 안 돼요? 굉장히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자꾸 감정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